시장을 따라간다는 것은 현재를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시장의 마법사로 불리는 에드 세이코타가 한 얘기인데요. 추세를 잘 관찰해 성공 투자하는 방법,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부터 마술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니, 뭘 자꾸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 준비된 전문가입니다.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자, 이 성냥감 마술인데 네. 잘 보세요. 주문이 좀 중요한데 열려라 참깨 해보세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힘들어. 주무세요. 주면 안 돼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건지 보게요. 초보자는 할 수 없어요.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패스 패스. 피디님 재미없대요. 이거 편집될 것 같아. 뭐 일단. 그래서 오늘 마술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겠죠? 마술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겠죠?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존재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검은 힘이요? 어떤 거요? 일명 세력이죠. 지금부터 검은 손으로 부르죠. 검은 손이요? 네. 아, 그래서 검은 장갑 준비해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 검은 손들을 이기는 방법, 검은 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흥미진진해지는데 방송을 보시다가 안인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인환 고수의 신의 한 줄을 찾는 비법. 검은 손 이렇게 식별하라. 아니 검은 손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HTS 보면 기관이나 세력들이 유입되거나 사거나 팔거나가 다 알 수 있죠. 근데 검은 손들은 숨어 있죠. 고수님이 실제로 검은 손을 상대로 전적이 좀 궁금하거든요. 매번 다 이길 수는 없고 이제 뭐 한 80% 카이노스 매드를 한번 보시면 4,5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팔았으니까 약 3일 만에 한 30%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카이노스 매드를 보시면 어제 상한가 오늘자 녹화 기준으로 오늘 2상째 갔다가 지금 조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은 손 종목들은 수익이 단순히 5%, 10%가 아니에요. 갔다 하면 최소 3. 부딪히면 뭐 사망. 부딪히면 사망이요? 네. 아니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으스스하죠? 검은 손, 뭐 사망. 좀 조심해야 될 얘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검은 손을 식별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우리가 당일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개인이죠. 이 중에서 검은 손은 개인에 해당돼요. 개인이라는 것은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한번 사면 이미 자금이 다 소진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뜨면 개미들이 꿀에 달라붙듯이 달라붙고 끝나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데 개인이 며칠간 사는데도 희한하게 시세의 연속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검은 손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2005년에서 한 2008년도 정도 루보가 2,000원짜리가 매일 올라가 6만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HMT라고 4,000원짜리가 9만 6,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검찰 조사 받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재료나 올라갈 만하냐? 아니고 묻지마 상승이에요. 그럼 개인이 샀는데 이상하게 그 종목의 주가가 폭등할 때 보통 그 검은 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종목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 좀 몰렸을 때 검은 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금액으로 봤을 때요. 금액이 얼마다 혹은 상승률이 몇 프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거죠. 개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인들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올라갔다. 그걸 뚫고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자금력의 최소 자금이라 그러면 30억 원 넘겠죠. 고수님은 종목을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검은 손이 휩쓸고 지나갔군 이라고 딱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정말 누구라도 한 번씩 이런 정보를 들어요. 옆집 똘똘이가 막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정말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이렇게 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한테 만약에 들어왔다면 대부분은요 가짜예요. 일부러 흘린 거죠. 이 소문이라는 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살짝만 이것이 돈 버는 정보라고 흘리면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문을 듣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주가가 고가에 있을 때 소문이 나왔다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개인한테 이런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소문을 일부러 뿌렸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주가가 땅굴을 계속 파고 있는데 이 소문이 들어왔어. 이것도 안 되겠죠. 이건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분할 방법이라고 카이노스 매드를 보시면 최저와 최고를 기준으로 다섯 등분을 나눠요. 그 시점을 구분하는 게 사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잘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캔들 몇 개가 기준이냐? 50개에서 60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네. 현재 시점이 이 높낮이가 제일 밑에 낮은 구간은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등분에서 3등분 정도에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진실. 4등분에서 5등분 고점에서 이런 소문이 났다. 그럼 안 되지. 그때는 손 털고 나가려는 시점에 그렇죠. 틀리는 것 같은데? 이제 배우들은 굉장히 똑똑해졌는데요. 아, 뒤통수는 맞지 않아요. 장족의 발전. 그래서 카이노스 매드를 보시면 5분할 선에서 2분할 정도의 이런 소문들이 흘러 들어온 게 있어서 2분할의 봉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인 거죠. 4,500원 정도? 요 정도 선에 사서 5분할 맨 꼭대기 지점에 가는 시점에서 팔았어요. 검은 손들도 매도를 하잖아요, 교수님. 네. 언제 해요? 좋은 질문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손익분기라고 해서 맨 바닥에서부터 2.5배 올라가는 시점이 검은 손들의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요즘은 매매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10%만 오르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15%만 오르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 터지고 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바닥에서부터 매수하고 싶지 않고 사실 딱 내가 산 시점부터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그거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채널 고정. 방송 중 신의 한주 안인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